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보는, 먹어보려는 애플 망고에 대한 거. 더 정확히 말하면 선물로 받았는데요. 일단 후숙해야 된다고 그래서 후숙을 했고, 약간 말랑말랑 할 때까지 후숙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저는 더큰건저 안에 있는 씨앗을, 파종하려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 찾아보니까 사실 애플 망고뿐만 아니라 망고 자체를 저는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3등분을 하랍니다. 많은 동영상에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우, 씨앗에 걸리는지 걸리는데요. 이상하네. 씨앗이 굉장히 큰가? 씨앗을 자르면 안 되는데. 씨앗을 갖고 싶은 게제 욕심이라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애플 망고는 좀 다른가? 망고 설명들이 그렇게 돼 있던데. 이렇게 해서 3등분 하고요. 얘는 이상하게 씨앗이 굉장히 큰가 봐요. 씨앗 자르고 싶지 않은데. 우와. 가운데 부분에 씨앗이 있나 봐요. 완전 뭉개버렸네. 그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거를 먹으면 오도르는 사람한테는 좀안 좋답니다. 우와, 씨앗이 두꺼운 거가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얘는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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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랍니다. 보셨어요? 저는 저 먹는 거엔 관심 없고요. 이 씨앗. 제가 뭐든지 조금 서투니까 손이 다치거나 막 상처를 내기도 하는데, 우와, 굉장하네요, 이 씨앗. 망고의 새싹은 어떤지 이 씨앗이 안 다치게 하면서 꺼내고 싶은데. 와, 이 딱딱한 걸 어떻게 꺼내죠? 동영상 잠시 중단할게요. 너무 딱딱해요. 이게 전체가 다 씨앗인가 봐요. 이건 껍질이고 요 속에 있는 씨앗을 꺼내야 되는데. 얘를 펜치를 하려다가 그러다가 또 완전히 망가지면 어떡할까 해서 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오, 이야, 무슨 씨앗이 이렇게 커요? 제가 부셔놓지 않기를. 오, 씨앗 껍질까지 제가 벗겨버렸네요. 겉껍질 말고 또 다시 속껍질이 있는데 속껍질까지 제가 벗겨버린 것 같아요. 이걸 심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고요. 씨앗을 시쳐 왔어요. 네, 씨앗이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먹을 거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먹는 것보다는 이 새로운 씨앗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보통 10cm 비닐포트고요. 우리가 보통 온라인에서 사는 게다 이런 데서 와요. 제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많이 샀으니까. 근데 얘보다 더큰 거. 왜냐면 씨앗이 너무 크거든요. 씨앗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원예상토를 갖고 왔고요. 요거보다는 넓은. 보통은 이걸 갖다가 분재하는 거 화분인데요. 요거를
원예 상토를 깔고, 예, 그 다음에는 씨앗을, 물을 뿌렸고요. 씨앗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예 상토로 덮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몹시 기대되네요. 원예 상토로 일단 싹이 난 다음에는 다시 흙을 좀 갖고 와요. 원예 상토를 더 갖고 왔어요. 좀더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물을 살살 뿌려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이 과일을 받아서 선물 받아서 저는 한 번도 망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누르는 건 아니고요. 평평하게 파는 거예요. 저는 얘네들을 안 눌러요. 물의 힘에 의해서 누르라고 되지. 이렇게 해서 물을 다시 뿌리면, 일단, 그 애플 망고의 씨앗 심기 끝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분들이 말하던 대로, 이렇게 잘라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